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두 곡인데요. 네. 그 중에 두 곡을 먼저 할 수 있을까? 한국하고 집에 갈 수 있을까? 울면서 우선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들려드릴 네. 곡은 김정미 선생님의 바람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어떤 이유로 고르셨을까요? 정말 이렇게 노래를 많이 찾아보다가 목소리와 곡의 분위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딱 꽂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네, 하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인지 씨, 네. 기타 잡아봐요. 그러면. 아, 네. 네. 우리 함디 하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전 눈 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달대님 우리 네.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면 소리 잘 날까요? 네. 튜닝 좋고 좋습니다. 노래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인지 군의 목소리로 김정미 원곡의 발음을 한번 박수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네. 나뭇가지 사이에 바람 불어오면 어디선가 들리는 그대 목소리 저 산봉우리 위에 움직이고 있는 하얀 구름 속에는 그대 모습인데 바람같이 날아 아무도 몰래 그를 지켜보며 날아가고파 바람같이 날아 아무도 몰래 지켜보며 날아가고파 그댄 모르게 그를 보고파 나만 사랑하는지 알고 싶구나 바람같이 날아 아무도 몰래 그를 지켜보며 날아가고파 바람같이 날아 아무도 몰래 그를 지켜보며 이야, 여러분 지금 함춘의 복구성 함께 듣고 계십니다. 라이브로. 아 걱정했는데. 네. 아 포크너. 야. 아 달디님. 아니 너무 처음에 그냥 뭐 제법 하는 학생을 데리고 왔어 이러셨잖아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무대 체질이네. 아, 네. 아니 야. 기대되네. 아 이제 포크너 됐다.